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중축낚시 그 찌맞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올림낚시 찌맞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림낚시는 말 그대로 그 봉돌이 바닥에 붙어서 약간 묵직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찌가 이제 찌를 높이를 수심과 함께 찌를 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단순했었는데 이 중축 내림낚시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찌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던져가지고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수심이 여기가 좀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여기 한 수심이 15m 되기 때문에 수심 측정은 좀 어려운 곳이고요. 그냥 그대로 중축 낚시하고 내림 낚시가 처음에 찌 맞춤은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찌 맞춤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심 체크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 일단은 지금 대략 찌가 높이가 한 2m 정도로 맞췄는데 이게 좀 의미가 없는데 그냥 2m로 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뽕돌은 그 편납으로 해서 감기로 해서 지금 감아놨는데요.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일단 무겁게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근데 찌가 지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서서히 내려가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 봉돌이 많이 무겁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추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찌가 중축 내림낚시에서는 5톱에서 7톱 정도 걸릴 수 있게 이 봉돌의 무게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봉돌이 지금 무거워서 찌가 완전히 지금 수면에 지금 전체가 다 잠길 때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 지금 편납을 조금씩 잘라서 무게를 좀 줄여가면서 지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잘라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위로 이거 조금씩 자르다 보면은, 예, 너무 많이 자르시면 또 갑자기 무게가 줄어들면 다시 편납을 감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조금 깎아서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찌가, 예,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직도 뽕돌이 무겁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예, 지금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잘라내리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완전히 찌가 완전 물속으로 쑥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뽕돌이 아직 무겁다는 소리입니다. 예, 아주 미묘한 거기 때문에 아주 뽕돌을 조금씩 잘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예. 그만큼 잘랐습니다. 한 3mm 정도 더 잘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완전히 그 톱에 맨 꼭대기 꼭지점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지금 무게가 지금 된 거니까요. 아주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3mm 정도 잘랐는데, 이번에는 한 1mm나 1mm만 잘라보겠습니다. 1mm만 잘라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4톱, 5톱에서 지금 딱 걸리거든요. 지금 거의 미묘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에 부력하고 이게 조금 올림낚시보다는 좀 저부력찌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 편납이 이것도 굉장히 무게가 지금 한 2.5, 다 합쳐서 2.5g에서 3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찌 부력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4톱, 5톱 정도 걸리니까 아주 조금만 더 잘라내면은 지금 한 5톱에 5, 6톱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찌가 아직 길질 않아서요. 예, 조금만, 요 구멍이 조금만 잘라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한 6톱 정도까지 걸려가지고요. 너무 안성맞춤으로 지금 잘 걸렸습니다. 찌가 아주 긴 게 아니고요. 제가 한 35cm 정도 되니까요. 그 한 5, 6톱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렇게 되면은 이 찌맞춤은 된 거고요. 중축 낚시에서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심을 알아야지 원래 이 중축하고 내림 낚시를 자기가 원하는 그 수심의 층을 그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가 제가 여기 지금 15m, 수심 15m를 와가지고 이 낚싯대 고작 해봐야 지금 4.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끝까지 내려도 이게 바닥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 측정하는 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게 원래 바닥 측정용 이 바늘에다 매다는 원래 저기가 있어요. 그 미끼 대신에 걸은 그게 있는데 나비 그 추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저 또 저렴하게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지우개가 이렇게 조각 지우개를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1,000원 써 있는데요. 요걸 또 사다가 하는데 요 지우개를 또 칼로 좀 잘라가지고 묵직하게 해가지고요. 요거를 바늘에다 겁니다. 바늘에다 걸어가지고 지금 이 찌맞춤 한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수심이 보통 낚시터 가면은 깊어야 3~4m거든요. 근데 뭐 낮은 데는 2m도 많고요. 유료터 같은 데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지우개를 요 바늘에다가 걸으셔가지고요. 요거를 꽉 끼셔가지고 던집니다. 그럼 지우개는 계속 재활용이 되니까요. 그럼 이게 쭉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았을 때 찌를 계속 올려서 찌맞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찌가 어느 정도 높이가 맞으면은 아까 6톱에서 걸렸듯이 6톱 그만큼 똑같이 걸리게끔 찌를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이 지우개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찌를 아까 맞춘 6톱에서 걸리게끔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그 올려주신 그 높이에서 면사매듭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수심체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내림낚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돌이 가라앉은 게 아니고 요 지우개가 딱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딱 내림낚시 수심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15m라서 수심체크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못하고요. 설명은 드리는 건데 지금 찌맞춤을 한 6톱에서 정확히 맞춰놨는데 그 상태에서 요 지우개를 묵직한 지우개를 요 조각을 내가지고 요걸 지우개를 바늘에다 깊숙이 꽂으셔가지고 던지시면 지우개 무게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 지우개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찌를 위를 올리시면서 아까 그 6톱에 걸리게끔 똑같이 아까 맞추신 찌 높이하고 똑같이 되게끔 위로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찌 높이에 딱 맞게 수심을 해가지고 거기다 면사 매듭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내림낚시의 찌맞춤이 딱 끝나는 거고요. 올림낚시 같은 경우는 중축낚시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보다 찌를 낮추시고 지우개를 빼버리시고 그냥 그거보다 낮추시면은 중축낚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심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면사 매듭이 수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찌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셔가지고 수심층을 공략하실 수 있어요. 저층이라든지 고층이라든지 중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층 낚시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찌맞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올림 낚시는 그냥 단순하고 요거는 또 요것대로 또 찌맞춤이 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예, 맞추셔야 되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